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신규 차량인 오베이 테일게이터 S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베이 테일게이터 S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12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디 RS3. 지금까지 GT5에 출시된 아우디 차량 중에서 이 차가 제일 아우디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줄, 두 줄,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포인트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습니다. 컴팩트한 느낌. 보시면 앞쪽 팬더부터 뒤쪽 끝까지 쭉 그어지는 이 라인,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직선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꽤나 평범하군요.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핸들 뭐 원형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 계기판, 그리고 이쪽에 센터팻이야. 여러분들 그래픽에 많은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GT5 특유의 각진 의자. 이거 언제쯤 바뀌는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어우 거칠죠. 나가볼게요. 스타트.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은 4500cc의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그냥 적당히 넓어요. GT5에서 트렁크가 쓸모는 없지만 구동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이동수단 스탠스는 기본이고요. 주행 성능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50마일. 뭔가 그렇게 확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세단이에요. 보시면 세단 맞죠? 보시면은 문짝도 4개에다가 그냥 가볍게 타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은데 속도가 더 이상 높아지진 않는군요. 여러분들 제가 핸들링을 보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건 못 참지.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빵빵. 뭔 소리야? 빵빵. 나오세요 엄마. 왼쪽. 왼쪽. 아이. 성공!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데가 있었던가 여기?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스타트, 오른쪽, 오른쪽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냥 뭐 잘 들어와요. 특별히 불편한 거 없었고. 왼쪽 하이어 반갑습니다. 악셀에서 발 뗐고요. 그냥 잘 들어와요. 악셀을 밟고 있으면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악셀 발 떼고 왼쪽 핸들링, 왼쪽 핸들링 잘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범퍼를 여러가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카본 레이서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뒷범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살짝 과한 것 같기도 하고, 1차 GT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소형 날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차 V8 흡입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록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레일 커버, 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일 커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비싸? 다음에 스트로 브레이스, 얘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기본 머플러도 이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더블 라운드 카본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팬더 한번 보겠습니다. 팬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캐치, 후드 캐치는 굳이 달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치 후드 핀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24가지나 되고요. 선택권이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멸고르치 보겠습니다. 1차 스트리트 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다음에 대시보드 카본 레이스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짝은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트랙 시트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핸들 한번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프린트 패더 달아주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상징은 무려 16가지고 이쁜게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레이스 스트라이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머드가드,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다음에 트림 색상 한번 볼게요.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지붕 액세서리, 보시면은 지붕 위쪽을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커트 한번 볼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카본 GT 스커트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진짜 많고요. 스포일러는 하나쯤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사이즈가 큰 것을 달아주겠습니다. 카본 IGT 날개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 맨 밑에 거.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2차 트렁크 달아주겠습니다.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줄게요. 슈퍼 럭셔리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아우디 하면은 콰트로 4륜 구동이 떠올라요. 물론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이지만 제가 산 한번 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잘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스 샷. 근데 차체가 낮다 보니까 뭔가 살짝 바닥에 쓸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서스펜션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빠르게 쌩쌩 달릴 수가 있죠. 출발. 그렇지. 나이스 샷. 그렇지. 직진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동수단 스탠스는 낮추고 진행할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처음에 살짝 휠스핀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마일 돌파, 그리고 80마일 돌파.
속도가 그렇게 무섭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빠릅니다. 90마일 돌파. 그리고 이제 100마일 가야죠. 100마일.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제가 스탠스를 낮춘 상태에서 핸들링 다시 해볼게요. 핸들링. 핸들링. 여기서 핸들링. 핸들링. 차체를 낮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미끄러지거나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칼리코 GTF, 비스터 코메트 S2, 딩카 제스터 RR, 아니스 GR350, 그리고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이랑 그리고 칼리코 빠르게 치고 나가네요. 1등은 어차피 칼리코고요. 제가 지금 꼴등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달릴 때 느꼈지만 이 차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스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스턴트 갑니다. 스턴트 스타트. 세윤님 머리 위를 바로 통과해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나이스 샷. 가자. 제발. 나이스. 굿! 하이파이브!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디자인도 이쁘고 타는 맛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